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강상면 병산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좀 마당이 넓고 대지가 넓고 좀 아담한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. 매물이 접수가 된지 꽤 됐지만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. 어떤 좀 사정이 좀 있으신 것 같고, 예, 그런 매물입니다. 좀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토지 가격에서 조금 더 보탠 그런 금액이지 않나, 원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. 그래서 대출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. 네, 뭐 그렇습니다. 네, 바로 좀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진입로인데, 지금 이제 뭐 포장은 돼 있죠. 근데 차량 교행은 안 되고요. 메인 도로는 이 집 건너 우측으로 올라오는 길이 메인 도로인데, 이렇게 쭉 이게 좀 도로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. 올라와서 U턴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. 이렇게 내려오면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입니다. 이 아래 집이 한 채 있는데 저 집이 마지막 집이에요. 그래서 통행 도로는 아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집 바로 뒤에 있는, 예, 바로 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, 입지는 약간 그렇게 돼 있고 완경사지에 있는 집입니다. 전반적으로 지형은 완경사지고요. 하지만 해가 굉장히 잘 들기 때문에 도로가 얼거나 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거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2차선 도로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. 그리고 병산리 여기가 무슨 체험마을인가 그래요. 예, 무슨 그래가지고 도로를 굉장히 좀 군에서 잘 정비를 해줬어요. 해줘가지고 진입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고, 주변에 뭐 저수지도 가까운데 있고, 예, 뭐 양평읍내까지 뭐 12분, 13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. 그리고 항상 면소재지는 더 가깝겠죠. 뭐 향은 굉장히 좋고, 주변은 야산으로 뒤집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. 이렇게, 예, 둘러싸여 있고, 저기 안반인 것 같아요. 저쪽 저 이면은, 예, 이렇게 안반으로 되어 있는 산인 것 같고요. 주변은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한, 예,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, 서울하고 접근성 굉장히 좋고, 특히나 그 경기도 광주 태촌, 예,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. 자,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우측에 바로 요 집인데, 지금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좀 쳐져 있고요. 요거 주차하실 때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, 차량은 한 두 대 정도 요 안에 주차하시면 두 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. 그죠? 좀 뭐 승합차 카니발 같은 거 또 충분히 주차 가능하실 것 같고, 이쪽에 이제 정화조 매립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집 터하고 마당이 이제 2단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소유자분께서 굉장히 좀 농사를, 텃밭을 좀 대규모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. 굉장히 지금 농사를 지었던 흔적들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. 겨울이라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, 예, 굉장히 열심히 농사를 졌던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해서 쭉 가면, 예, 대지는 약 한 270평이 좀 안 돼요. 도로 지분까지 하면 300평이 좀 넘고, 뭐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있는데,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. 넓고, 저기 마당 우측에 지하수 관정 보이시죠?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특이한 게 내 땅 안에 물길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 위쪽부터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내려와서 이쪽으로 해가지고, 자, 여기 물이 흐릅니다. 절절절절 물이 흘러요. 이 물 들어 이 소리가 굉장히 좋고 특이하죠? 굉장히 독특합니다. 어쨌든 여기 물을 내 땅이 이렇게 물길이 있다라는 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, 예, 저는 뭐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경계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철제 그 고추대하고 녹색 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경계 표시를 해놓으셨는데,
이 위로 좀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지금 문도 있는 거 보니까 이 야산 위로 좀 산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네, 뭐 그렇습니다. 마당 상당히 넓고요. 그죠? 이거는 다시 좀 꾸미시려면 좀, 그쵸. 그게 있을 것 같고, 제 나무가 지금 전지가 좀돼 있는데, 여기 과실수 같은 거 유실수도 많아 보이고요. 지금 겨울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, 뭐 그렇습니다. 집을 한채더 지으셔도 되고, 그죠? 지금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, 충분히 뭐, 여기는 뭐 그냥 개인 캠핑장으로 써도 될것 같고, 지금 집터에서 바라보면, 이렇게 바라보면, 조망이 가리진 않는데, 요 밑에 마당으로 내려오니까 요 앞집 때문에 조금 가리네요, 조망이. 하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크게 가리진 않습니다. 답답하지 않고. 워낙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. 자, 주택의 좌측에는 컨테이너 창고가 있고요. 네, 여기도 뭐 잘만 정리하면 작업실로 좀 해줘야 돼요. 공구리가 바닥에 다 쳐져 있나요? 아, 공구리는 안 쳐져 있네요. 그냥 위에 뭐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거 덮어놓으신 것 같고. 야외 수도가 여기 이렇게 뭐돼 있고. 이거 현재는 컨테이너 창고입니다. 창고로 돼 있고. 천장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, 차양할 수 있게끔 차양막 같은 거 판넬로 해가지고 각간 짜서 다 공사해놨기 때문에 여기 공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 농기구 같은 거 이쪽에 다 쌓아놓으셨고, 장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, 여기 사시면서.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주택의 외관도 한번 보죠. 주택의 외관은 그냥 그래요. 그렇게 뭐, 뭐잘 지은 집이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, 솔직하게 그냥 무난합니다. 경량철골에 황토 벽돌로 조족을 마감된 집인데, 자 보죠. 이렇게 보시면 그냥 시골집 같죠, 시골집. 벽돌 마감돼 있고, 기와가 아니라 저기 박공형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 마감, 그다음에 한쪽에 이제 벽난로도 있고, 방두 개에 굉장히 좀 아담한 사이즈의 주택입니다. 단층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퇴직하고 전원생활 하실 분들한테는 그래도 뭐 적당할 것 같아요. 자, 외관 한번 쭉 둘러봤고요. 바로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네,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실이 굉장히 좀 깊습니다. 길게 넓은 공간 이렇게 돼 있고요. 우측에 신발장, 뭐 바닥 타일 시공 돼 있고,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돼 있습니다.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택 모양 자체가 좀 길쭉합니다. 단층으로 이제 가로형으로 길쭉하게 돼 있어서 정면에 주방 시설이 이렇게 있고, 좌측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안방. 안방이 굉장히 넓고요. 붙박이장 다 시공돼 있고, 안방 안에 욕실 이렇게 뭐 무난하게 잘돼 있습니다. 돼 있고요. 경량철골 구조긴 하나 보시면 지금 황토벽돌로 다 마감이 돼 있죠.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느낌이 좀 납니다. 향도 뭐 괜찮고요. 좀 나름 좀 신경 쓰셔서 좀 많이 좀 건강을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건축을 하신 것 같아요. 자, 주방 한켠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같긴 한데 한번 열어볼까요? 아, 세탁실. 예, 세탁실이네요. 보일러실 겸 세탁실 이렇게 예, 돼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서브 주방도 돼 있는데, 예, 아무튼 뭐 다용도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. 그다음에 집 뒤로 나갈 수 있는 예, 방화문 출입문도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이죠. 거실 공간 보시면 벽난로도 다돼 있습니다. 벽난로도 굉장히 좀, 이게 시공하신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.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, 넓은 거실 공간 이렇게 돼 있고, 저측이 이제 공용 욕실. 예, 이렇게 뭐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충분히 뭐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또 방, 아담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쪽이 이제 자녀분들 쓰기 딱 적당한 방인 것 같고, 방 사이즈가 뭐 그렇게 넓진 않아요. 개수도 방이 지금 현재 두 개인데, 그냥 한 1, 2인 가구 정도 거주하시기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농사 좀 짓고 하시면서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쭉 보셨고, 뭐, 보시면은, 창호는 이제 LG 자이, 예, LX죠. 이렇게 브랜드로 또 시공되어 있고요.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친환경적인 느낌이 주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. 단층 주택이고, 전체적으로 방두 개, 욕실 두 개, 거실, 주방, 그다음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, 주택의 좌측에 이제 컨테이너 창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요. 집은 좀 작으면서 좀 넓은
좀 마당 혹은 좀 소일거리를 원하셨던 분들, 야산이 접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곳좀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양평읍내까지가 뭐한 12, 3분 정도 거리니까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조용하고 주변 한적하니까요. 조망권도 시원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상면 병산리에 소재하는 주택이었고요. 뭐 단층 주택 방두 개, 욕실 두 개, 아담한 사이즈 주택, 넓은 면적 약한 270평 가까이 되는 대지 면적, 도로 지분까지 하면 300평 넘을 것 같고요. 뭐 시원한 조망권 가지고 있고 최근에 가격 조정 좀돼 있는 그런 매물이었습니다. 물건 나온지는 좀 됐어요.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. 가격 조정 무슨 어떤 좀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조정이 좀 됐고요. 뭐 입지나 이런 건다 좋습니다. 다 좋은데 이제 도로가 이렇게 U턴에서 좀 U자 형식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, 그거 빼고는 뭐 괜찮습니다. 근데 뭐 크게 길막힘 현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게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, 이 동네가. 조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하셔가지고 좀 답사 원하실 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좀 답사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